방수민씨를 양사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오랜만에 마스터 건반입니다. 다시 한번 가자. 마스터 건반 까먹은 거 아니야? 오랜만에 방수민씨를 양사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오랜만에 주변 장비입니다. 네. 저희가 맨날 뭐 가장 이제 레코딩 템에서 많이 다루는 게 오디오 인터페이스, 마이크 그렇죠? 막 이렇게 좀 메인 장비들을 많이 다뤘었는데 입력 장비들 있잖아요. 그쵸, 그쵸. 주변 장비들 마스터 건반은 예전에 할 때 한번 쫙 몰아서 한 다음에 한동안 못 봤단 말이에요. 그쵸, 그쵸. 네, 근데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이 마스터 건반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컨셉에 따라서 두 가지 스타일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터치에 신경을 쓴 거, 그죠. 아니면은 네, 아니면 이제 기능에 신경을 쓴 거 이렇게 그렇습니다. 나눌 수가 있고, 물론 이제 가격이 올라가면 터치도 좋고 기능도 좋고 한 그런 악기들이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콘탁을 쓰기 때문에 콘탁 커넥트 그런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프로그램이랑 연동이 되게 그죠, 마스터 그, 건반이 네, 하드웨어 자체 이제 그런 기능들이 추가되어 있는 그런 또 마스터 건반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터치와 기능 쪽에서는 좀 기능 쪽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터치 쪽은 원래 그 해머 터치가 또 같은 모델이 또 있는데, 이 친구는 오늘 해머 터치는 아니라 내가 이 마스터 건반을 사면서 피아노를 연습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항상 저는 88 해머를 이제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예전부터 이제 피아노를 원래 그 아날로그 피아노를 치셨고, 그리고 건반 이런 그 입력 장치는 그거 있잖아요. 밑에 떠 있는 소프트 터치라고 하죠. 그런 건반들에 익숙하신 분들은 처음부터 뭐 이런 걸 사서 쓰셔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피아노에 대한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처음에 이제 이런 건반에 익숙해지시면 나중에 해머 터치를 치면 되게 힘듭니다.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 그 피아노 연습을 하실 때부터 해머 터치로 연습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오늘은 해머 터치가 아닌 아투리아의 키랩 에센셜 마크 388 아투리아 에센셜 마스터 키보드 미디 컨트롤러, 네. 549,000원, 50만원대 중반의 가격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스펙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기능들이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하이브리드 신스 피아노 터치감, 이제 해머 터치라는 그죠. 말이 없죠. 네, 벨로시티 지원 88 건반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화이트 블랙 컬러가 선택이 가능하고요. 49 건반, 61 건반 버전도 역시 화이트 블랙으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케일 모드, 코드 모드, 아르페지에이터, 홀드 기능 이게 그죠. 추가가 되어 있어서 이게 좋더라고요. 네, 이거 저희가 아까 좀 한번 실험을 미리 해봤는데 이건 어떻게 쓰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더욱 견고해진 하드웨어, 2.5인치 LCD 디스플레이 포함해서 다양한 하드웨어가 또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엄 가상악기, 요새는 뭘 살 때 공짜로 뭘 주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되게 쏠쏠한 재미더라고요. 맞아요. 2000개 이상의 기본 프리셋 내장이 되어 있는 아트리아 대표 소프트웨어 아날로그 랩 이런 것들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쪽에 또 주는 것들 한 번씩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지금 보시면 디자인 확인 가능하죠. 블랙은 이런 색상, 하이튼 이런 느낌. 블랙도 사실 이 보시면은 이쪽에 또 흰 건반이 쫙 있기 때문에 색상 배열은 이쪽이 좀 더 클래식한 것 같고요. 이쪽은 되게 깔끔한 인테리어 소품 같은 또 느낌의 맞아요. 건반입니다. 약간 88인데 화이트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또 보면 야, 이 때타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걱정이 좀 드는 취향껏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달라진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뭐 디스플레이와 이런 기능들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 번들, USB-C 멀티페달 입력 지원하고 있고요. 이 코드 플레이 스케일 모드 아르페지에이터는 이따가 저희가 기능 설명 드릴게요. 네, 전면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1번 보면 퍼포먼스 컨트롤이라고 해서 밴딩이랑 모듈레이션 그죠.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서 세미톤, 그러니까 반음씩 조절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옥타브 변경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걸로 트랜스포즈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드, 스케일, 아르페지에이터, 홀드 이쪽에 이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쪽은 이따 저희가 직접 연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프로그램 파트 버튼 이쪽에 있고요. 그리고 미디 채널 셀렉트가 여기 4번. 이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5번 그 옆에 RGB 패드는 드럼 연주 이걸로 하실 때 굉장히 편하게 쓰실 수가 있고요. DAW 커맨더 센터라고 해서 이쪽에 이제 DAW를 재생하고 멈추고 녹음하고 하는 기능들을 이쪽으로 이제 그 악기 추가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DAW를 직접 다루실 수가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컨텍스처 버튼이 이쪽에 7번 이쪽에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리고 프리맵핑 노브랑 페이더가 이쪽 오른쪽에 쫙 펼쳐져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여러분들이 매핑을 하셔갖고 실제로 이렇게 아날로그틱하게
장비를 만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 보시면 이렇게 페달 입력부, 서스테인 모듈레이션 익스프레션 전부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미디 출력부, USB-C 연결부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소프트웨어 보시면은 아날로그 랩 인트로 그리고 에이블톤 라이브 주네요. 그랜드 피아노, 업라이트 피아노 다양하게 레슨교, 네, 루프와 가지. 샘플도 있고요. 이게 재밌더라고요. 세계 최초 친환경 디자인 미디 컨트롤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가 친환경이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이게 40% 재활용 플라스틱, 오~ 네, 100% 재활용 가능한 포장 패키지, 18% 탄소 저감 이런 것들, 50% 이상의 재활용 플라스틱, 완전 재활용 가능한 새로운 포장지, 뭐 이런 것들이 또 친환경 또 마크를 얻는데 또 도움이 됐나 봅니다. 네. 네, 여기 기술 사양에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들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제품 크기 및 무게 보겠습니다. 49건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벼운 기타 무게, 뭐 한 텔레 신라인 정도 네, 무게가 되겠고요. 61건반은 3.08, 뭐 스트랩 중에 좀 가벼운, 네, 스트랩 가벼운 거. 뭐, 그렇습니다. 이건 텔레 신라인, 그냥 텔레 뭐 이 정도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88은 10kg. 그냥 이제, 이거는 10kg. 그렇습니다. 얘는 10kg. 그냥 10kg. 뭐 기타 중에는 비교할 수가 없고요. 네, 기타 중에 10kg 했으면 안 깁슨 되죠. 두 대보다 무거워요. 네. 네, 이렇게 스펙을 쭉 살펴봤습니다. 그럼 네. 바로 사운드 기능들 한번 살펴볼게요. 네. 네, 그럼 사운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 이런 느낌. 이 건반은 좀 가벼운 느낌이에요. 그죠? 그래서 뭐 우리가 잘 친다. 피아노. 아, 또 피아노 잘 친다. 네, 드럼도 한번 들어볼게요. 굿. 네, 은철 씨 스네어 쳐주세요. 셋, 넷. 좋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패드를 이용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는 이제 그 DAW 만져주시면 되고요. 네. 그럼 이쪽 기능 한번 볼게요. 스케일 다시 피아노로 한번 바꿔볼게요. 네. 여기 코드를 보시면은 그냥 누르면 도잖아요. 도. 여기 코드를 이렇게 눌러서 들어가게 되면은 서스2가 켜집니다. 오. 서스2가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이 코드를 기본으로 들어가는 코드를 한번 바꿔볼게요. 이거를 크리에이트 코드잖아요. 아니면 릴리즈 투 에딧이 있어요. 크리에이트 코드를 만약에 하게 되면 우리가 뭘 만들어.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러면 크리에이팅 코드가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좋네. 그리고 뭐 크리에이팅 코드 이 상태에서 이제 또 내가 만약에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이 코드에서 이거를 그냥 떼면은 이렇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 보면은 이 프리셋 들어가 갖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꾸시면은 여기 코드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다양하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서 마이너 세븐 같은 거를 고르잖아요. 마이너 세븐으로 하는 것들이 그런 데서 되게 많이 쓰입니다. 그 댄스나 막 이런 데서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 코드 기능을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코드 기능을 끈 다음에 이번에는 스케일 기능 보겠습니다. 스케일도 이렇게 치면 지금 C 메이저가 C 마이너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역시나 꽉 누르고 있으면은 에디트 모드가 떠요. 지금은 이제 루트가 C고 타입 들어가면 마이너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만약에 크로마틱으로 한다. 다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이 타입을 메이저로 한다. 그러면
도레미파솔라시도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이거를 바꿔서 뭐 도리안, 뭐 프리지안, 믹솔리디안, 로크리안, 하모닉 마이너. 만약에 하모닉 블루스로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아무렇게나 쳐도 이렇게 불러서 되는 거죠. 저는 그냥 아무렇게나 막 쳤는데 이런 식으로 스케일을 만들어서 쓰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케일 끄고 아르페지오 들어가 볼게요. 아르페지에이터 들어가면은 아르페지에이터 온 해놓으면은 지금 이 상태에서 아르페지에이터를 어떻게 만질지 꾹 눌러서 들어갑니다. 지금 아르페지에이터 온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옆으로 옮긴 다음에 모드는 업이에요. 모드는 이렇게 누르면 업이냐 다운이냐를 정하실 수가 있는데 뭐 랜덤으로도 쓰실 수가 있고요. 예를 들면 우리 편하게 일단 업부터 뭐 확인해 볼게요. 자, 업이다 그러면 확인하고 그 다음에 16분음표 혹은 뭐 8분음표를 여기서 줄여 주실 수도 있어요. 8분음표를 줄이면 네, 지금 드럼이랑 같이 켜져 있네요. 이런 식으로 쓰실 수가 있고요. 예를 들면 이게 16분음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그 모드에서 업 말고 이거를 뭐 랜덤으로 해볼게요. 그러면 지 멋대로 치는 거죠. 좋습니다. 다시 한번 피아노로 가볼게요. 이렇게 아르페지에이터 코드 스케일 다 쓰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끊길 때 홀드 켜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페달을 마치 밟고 있는 것처럼 그죠? 이렇게 홀드 버튼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페달 없을 때도 활용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기능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보셨던 저런 기능들을 이용하시면은 어떤 작업을 하실 때 뭐 코드 같은 거나 이런 거 아까 뭐 제가 이제 마이너 코드 갖고 뭐 댄스 할 때 이렇게 신스 같은 거 하나 불러놓고 짠짠짠짠짠짠 하나만 누르면서 그러면서 편하게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애드립 같은 거 하실 때 내가 스케일에 좀 자신이 없다 하시면 스케일을 골라놓고 아무렇게나 막 갖다 두드려서 그죠. 스케일을 벗어나지 않는 그런 마법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물론 터치를 더 좋은 걸 원하시는 분들은 해머 터치로 이제 옵션을 바꿔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양한 기능들과 그리고 편리한 그런 연주성 예쁜 디자인 가지고 있는 아투리아 모델 같이 보셨습니다. 네, 오늘 살펴본 모델은요 아투리아 키랩 에센셜 마크2 88 모델이었고요. 다음번에 해머터치 모델도 또 준비되는 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주변 장비는 저희가 자주 하지는 않은데 또 가끔 하니까 재밌네요. 네네. 네, 앞으로도 이런 좋은 기능들이 있는 장비가 있으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해주시죠. 네, 방구석 미션을 양성합니다. 코딩 타임스.